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네요. 32포인트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뭐 약간 2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좀 올랐죠. 200포인트. 나스닥도 200포인트 올라왔고 S&P500 지수도 41포인트 올라가지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늘만큼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는 또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네, 36,000포인트가 다 돼가네요. 홍콩 지수는 오늘도 급락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 반도막이 났습니다. 정확하게 코스피가 반도막 나면은 한 1,650포인트 되는데 홍콩 주식은 그 정도 떨어진 거죠. 네, 엄청나게 빠졌네요. 원 달러 환율은 오늘 거의 약보합 정도 0.7원 하락해가지고 1339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등을 보이면서 136포인트나 하락했죠. 4200포인트를 돌파를 했네요. 네, 코스피 지수 차트를 좀 보면은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5일선 회복은 못했어요. 5일선에 살짝 걸쳤네요. 걸치고 마감을 했네요. 반등이 얼마큼 나오나 지켜보고 반등폭을 보고 앞으로 추가로 상승 추세를 갈 건지 다시 하락할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됩니다. 아직은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현재는 상승으로 볼 수가 없고 여기서 다시 하락 나올 수가 있고 5일선을 회복을 못했으니까 확실하게 회복을 하면은 다시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은 추세로 반등 나오면서 뭐 2550포인트 갈지 600 갈지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네, 고점 돌파보다 꺾인다면은 두 번째 하락이 온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네, 다우지수는 다시 들어주면서 그 박스권으로 또 진입을 했죠. 박스권 고점이 37,825포인트니까 현재 37,468포인트 박스권이 보통 한 600포인트 정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또 한 중간 정도로 또 진입을 했네요. 나스닥 지수도 크게 반등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좀 조정을 보였다가 또 고점 약간 못 미치고도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들어주면서 또 고점 부근까지 왔습니다. 네, 종목을 좀 보면 웰킵스 하이텍. 네, 결국에는 상한가 일찌감치 치고 하루 종일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상한가 마감을 했네요. 네, 웰킵스 하이텍은 저번 주 일요일날 지난 일요일날 멤버십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죠.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시가가 1200 얼마에 시작했냐. 네, 오늘 시가가 1251원에 시작했어요. 여기는 이게 저가로 나오고 시가가 1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동시효과에 잡았기 때문에 압니다. 1251원에 잡혔거든요. 동시효과에. 여기에는 시가가 1300원으로 나오네요. 틀린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오늘은 이게 틀렸습니다. 네, 다른 증권사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틀린 경우는 처음 보네요. 제가 동시효과에 잡았기 때문에 뭐 이건 확실히 압니다. 제가 오늘 1400원에 1차 1400 그 정도가 기준가라 했죠. 그래도 그 정도 시작하면 1차 무조건 매수하고 그리고 1200원이나 1100원까지 만약에 빠지면은 매수하면은 상한가 할 수 있는 종목 반도체 관련주라 메리트가 좋다겠죠. 회사도 괜찮고. 그런데 1251원에 시작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좋았죠. 무조건 잡았어야죠. 네, 상한가를 치고 풀리지 한 번도 안 풀렸기 때문에 월요일날도 거의 뭐 상한가 두 번까지 세 번까지는 모르지만 월요일날은 상한가 치면은 좀 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매수하신 분은 상한가 시가에 절반 매도 항상 얘기했죠. 절반 매도하고 절반은 상한가 치면 홀딩 묻히고 밀리면 전부 매도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월요일날은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은 2100원에서 200원, 네, 2200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거의 뭐, 1000원이 오른 거예요, 1000원이. 동시효과에 1000주만 잡았어도, 120만원만 잡았어도, 거의 100만원을 먹는 거예요, 내일 팔면은. 오늘 팔았어도, 40만원 정도는 먹은 거고, 120만원만 잡았어도. 반주를 잡았다면은, 뭐, 4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익이 난 거죠. 저는 오늘 5000주를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5,000주를 1,200원에 또 걸어놨는데 1,200원 걸어놓은 건 잡히지가 않고 그리고 1,400원에 걸어놓은 거는 1,251원에 잡혔습니다. 네, 지난 멤버십 방송에서 다른 종목 언급 안 했잖아요. 이것만 계속 언급했죠. 다음 주 급등주 나올 종목. 그래서 이것 때문에 멤버십 방송도 한 거고
네,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매도는 설명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리딩방에서도 오늘 아침에 이거 딱 한 종목 추천했어요. 한 종목 딱 추천해가지고 일자 매수 1,400원에 얼마 시작할지 모르니까 1,400원 정도에 1차 매수하고, 그리고 만약 빠지면 2차 매수하면 된다 했는데 결국에는 저가에 시작해가지고 아주 메리트가 좋았습니다. 이번 주는 뭐 제가 종목을 많이 안 줬잖아요. 줘봐야 한 종목씩 줬는데 전부 다 대박이 났네요. 그저께도 스펙코 한 종목 줘가지고 대박이 났고, 딱 한 종목 줬죠. 네, 지수 빠지면 급등 나올 종목이라고.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급등 나오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네요. 이건 뭐 금방 무너지잖아요. 한번 올라가면은 계속 지금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전쟁 뉴스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좀 급등 나게 나올 겁니다. 네, 1월달 급등주 국보도 대박이 나왔고 50% 수익을 줬죠. 국보도 대박이 나왔고 IOK도 한번 40% 수익 매도했죠. 저 같은 경우도 40% 먹고 매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또 한 빠였잖아요. 두 번째 수익이 가능한데 아직은 올라가지는 않고 있네요. 회사가 안 좋아서 많이 매수를 하지 말고 추가 매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웰킵사이트 같은 경우 오늘 회사도 좋고 여러 가지 메리트도 좋고 또 장기 투자용으로도 좋아요. 이거는 대부분 급등주는 제가 단기로 보라겠는데 이거는 빠진다면은 만약에 1,200원까지 다시 온다 그러면은 장기 투자하면은 10배까지도 가능해 보이네요. 네, 그리고 LS 네트워크스 추천 많이 했죠. 이건 뭐 방송에서는 제가 언급을 많이 했으니까 저번에 4,000원에 매수해가지고 5,200원까지 간다 했는데 결국에는 5,000원에서 5,500원 사이에 매도하라 했잖아요. 요건 아주 뭐 정확했네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 4,000원 초반에 매수하라 해서 이번에는 5,000원 정도 갔을 때 매도하라 했는데 정확하게 매도가 됐고 또 4,000원 초반 왔죠. 네, 이번에 4,000원 약간 깼었네요.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 결국에는 오늘 급등 나오면서 5,100원 갔을 때 전부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박이죠. 20%가 넘기 때문에 상승률이 3번 수익을 줬습니다. 이런 건 뭐 회사가 좋으니까 많이 잡아도 되죠. 네,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이 거의 다 대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고점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여기서 급등이도 나올 수도 있는데 약간 위험하죠. 그래서 좀 빠지걸랑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우량주라고 소개했던 LG 헬로 비전도 상한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도 급등이 나오면서 5,20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네, 어제 시간에 상한가 쳤었죠. 그리고 오늘 급등 출발하면서 5,200원 찍었습니다. 보통 상한가를 치면은 호재로 상한가 치면 바로 안 무너진다겠죠. LG 헬로 비전도 호재로 상한가를 친 다음에 계속 4일째 급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네요. 네, 웰킵스 하이텍처럼 급등이 나오면 상한가 보통 가면은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단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가지고 간다 그러면 무조건 300원 잡고 하겠잖아요. 300 잡고 보고 급등 나오면 그것만 가지고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겠죠. 그리고 빠지면 또 2차 매수 가격 오면은 또 300 잡고 이런 식으로만 해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950만 원씩 벌었다 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버는 거지, 뭐, 잠자는 걸 이렇게 사가지고 버는 게 아닙니다. 재료가 있어야 돼요. 운이 딸면 바로 이렇게 상한가 친다겠죠? 그리고 운이 안 딸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이런 거. 제가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그래야 4년 전에 500만 원 시작해서 첫 달 400만 원 벌었다 했잖아요. 이런 500만 원씩 샀어봐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으니까. 300만 샀어도 내일이면은 거의 250만 원을 먹는 거예요. 250만 원. 이런 거나 급하게 아침에 이제 팔면 안 되고 좀 느긋하게 좀 기다렸다가 상한가 지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못 치고 자꾸 풀리고 한다 그러면 물론 팔아버리고 말아버리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한두 번 풀리더라도 한 번 정도는 풀릴 수가 있거든요. 상한가 치면은 그 다음날 팔면 되고. 많이 올르고 이제 시작할 때가 있어요. IOK 마냥. IOK는 여기서 벌써 20% 수익을 주고서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40% 수익이에요. 그래서 또 상한가 치기는 부담이 됐죠. 그래서 뭐 털은 거죠. 상한가를 못 쳐가지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40% 수익을 줬는데. 웰킵스 같은 경우도 오늘 만약에 1,400원 이상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상한가 안 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워낙 저가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2차 매수가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친 겁니다. 왜냐면은 1200원 이 정도에서는 많이 빠질 게 없거든요. 빠질 게. 빠지면은 이건 세력이나 주식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매집을 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상한가로 마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만 1년 동안 한다면은 계좌는 500만 원짜리가 5천만 원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대응을 잘해야 돼요. 뭐 겁나서 못 잡고 또 어디 가면 안 되고 통장에 빨려야 됩니다. 네, 어제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가 어떤 분이 질문해가지고 요거를 딱 설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400원을 잡으라 했는데도 오늘 못 잡았대요. 아침에 무조건 잡으라 했거든요. 동시효과에 시작하기 전에 주문을 넣으면 된다고 했는데도 뭐 입에 넣어줘도 못합니다. 근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 멤버십 들어오셔가지고 급등주로 대응하시면 되고 그리고 급등주라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종목 우리 한종가 있고 또 회사가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런 걸 구분해가지고 회사가 안 좋은 건 비중을 좀 낮추고 그리고 한번 먹으면 말해야 돼요. 두 번째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좋은 건 한번 먹으면 또 소중 나오면 또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면 되고 네, 이번 주 멤버십 방송에서도 지난 종목 점검 좀 해보고 그리고 또 좋은 종목 있으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리딩방에서도 종목을 많이 안 줘요. 하루에 한 종목 안 줄 때도 있고 이번 주는 준 종목이 다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MFM 코리아를 잡아도 되냐고 질문이 자꾸 오는데 뭐 잡으랄 때 잡아요. 잡으랄 때 제가 750원에 이거 잡으라고 했죠. 1300원까지 지금은 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왜냐면은 좀 많이 빠져가지고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요. 반등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반등은 나올 수가 있는데 또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악재도 뜰 수가 있고 전원사채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발행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게 그냥 나오기 시작하면은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리고 장기 투자용으로도 조금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750원 온다 하면은 모를까 지금 들어가더라도 약간의 반등은 보는 건 괜찮지만 큰 돈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소액으로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 말고 벌써 다 해먹고 여기서 좀 차트가 망가졌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망가졌다고 했죠. 결국에는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물론 뭐 이게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요. 주식은 하락할 때도 그냥 계속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빠지면 좀 반등 나왔다가 또 이렇게 많이 빠져 반등 이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뭐 들어가도 수익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빠지면은 안심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대응이 빨리빨리 안 되시는 분들은 LX 네트웍스 이런 거 제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LG 헬리비전 뭐 이런 거 우량주라고 한 거 이런 거를 사놓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은 이런 것도 40% 50% 수익을 줍니다. 네, 주식은 뭐 이런 장에서도 손절 없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장이 좋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수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바로바로 대응하고 싶으신 분은 리딩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멤버십 18,000원짜리 가입하면은 저렴하게 리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달은 25만원, 두 번째 달부터 15만원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뭐 오늘 종목도 졌지만은 뭐 150만원만 잡아도 100만원 수익이에요. 제가 한 달씩만 결제하라고 해도 1년치 결제하시는 분도 계시고 6개월치 한 번에 결제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1년이라고 해봐야 뭐 200도 안 되니까 오늘같이 급등주 그런 거 줄 때 이제 돈 있는 분들은 이런 거 뭐 만주만 잡아봐야 12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만주 잡아봐야 그냥 돈 1000만원씩 벌기 때문에 6개월 1년 결제해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3개월에 220만원 했어요. 3개월에 초창기 때는 월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했고 그래도 다 했습니다. 그때는 뭐 주는 종목마다 수익이 거의 났으니까 네, 안 나는 종목이 거의 없고 후원도 뭐 안 들어온 날이 없이 매일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급등주를 줘도 후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주식은 여러분들 모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와야 됩니다. 주식을 뭐 분석한다, 뭐 공부한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전문가한테 배우니까 어려운 거지 진짜 전문가한테 배우면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보면은 종목 추천을 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종목을 언급을 하고 방송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그 종목을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위험한 종목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전문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도 메이커 있는 방송에 출연했다는 분들이 엄청나게 위험하고 부실한 종목 같은 걸 갖다 좋은 종목이라고 막 설명을 하고 하는 거 보면은 단기로도 위험하고 뭐 장기로도 상당히 위험한 종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모르면 모든 분들이 다 전문가 같아요. 본인이 알아야 아 이분이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도 김연아 얘기 많이 했죠. 김연아가 얼음판에서 스케이트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뭐 조금만 미끄러지고 한 바퀴만 돌면 진짜 선수 같고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지만은 김연아가 볼 때는 딱 보면은 아우 쟤는 진짜 아직 멀었다. 쟤는 조금 탈 줄 아는구나. 이게 다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전문가가 알아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다 전문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기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한동안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대응 잘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편히 보내시고요. 일요일날 멤버십 회원 전용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